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양재천을 한번 걸어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위치는 영동 6교인데요. 한 영동 4교까지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허리 거치대, 이제 360도 카메라를 장착한 후 걸어 다니려고 했는데, 1m 셀카봉 또한 걸어 다니다 보니 이게 반동 때문인지 셀카봉이 내려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아까 액션캠을 들고 촬영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네, 360도 카메라를 끼우고 1분 정도 걸었는데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이번에는 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세천 하면 저한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힐링 플레이스입니다. 사실, 이제 양세천을 끼고,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께는 운동하는 장소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가끔 방문해서 좀 많이 힐링을 받고 가는 장소입니다. 네, 금요일 오전이어서 일단 사람이 거의 없고요. 일단 뭐 보통의 경우 이제 자전거 많이 타시고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제 금요일 오전이어서 지금은 조금 인적이 드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왔었던 게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더 수풀이 많이 우거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이제 양재천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자면,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푸쉬라는 사업에 의해서 이제 자연 생태공원? 그런 뭐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조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 양재천 조성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2015년에 뭐 서울시 지정 무슨 생태공원 뭐 그런 걸로 지정을 해놨다고, 아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양재천도 90년대 전까지는 일단 강남이 개발이 잘안 됐으니까 그때는 그냥 하천, 네, 정말 급이 좀안 좋은 하천으로 이제 그냥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 이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양재천이 확실히 이제 강남 쪽 사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장소가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가끔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갔었는데, 이제 워낙 양재천도 잘 조성이 되다 보니까 문화 사업도 여기서 많이 진행을 하고, 또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강남구에서 많이 밀어줘서 네, 좋은 생태공원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풀이 우거질 줄 몰랐는데, 1m짜리 셀카봉 들고 오길 차라리 잘한 것 같네요. 2m짜리 셀카봉이었으면 분명히 이거 다 걸려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차라리 1m 셀카봉이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영동 6교는 대모산 입구역이 있는 곳이고, 영동 5교는 개포동역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이제 11시 방향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개포동역에 있는 건물인데요. 최근에 신축이 된것 같아요. 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새벽이나 오전에 달리기 같은 거 하실 때 정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그 시간대에 저 다리에 잠깐 가서 한번 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중간에서 한번 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양재천의 물이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네, 입수하면 안 되는 곳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에 두루미가 있는데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영동오교이고 저 앞에 보이는 건물들이 타워팰리스 건물입니다. 타워팰리스도 제가 예전에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저기까지 가보는 게 목표인데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용량의 문제도 그렇고 컴퓨터 성능에도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좀더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양재천 오랜만에 와서 이런 게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왼쪽 길은 이제 보행로, 오른쪽 도로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지정을 해놨네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좀 약간 되게 좀 뚱뚱해졌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비만은 아니었지만 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그 많이 쪘던 시기였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운동을 하자고 시작을 했던 게 매주 일요일 밤마다 한 시간씩 여기서 사이클을 타는 거였어요. 뭐 그렇다고 살이 막 엄청 빠진 건 아니지만 뭐 살이 빠진 걸 떠나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루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 양재천을 거의 안 왔죠.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 오거나 네 그런 정도였지 이렇게 10분, 20분 이상 걸어가 본 적이 거의 없죠. 굉장히 오랜만에 걸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동오교인데, 여기 이제 개포동역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제 양재천은 특징이라고 할게 이제 그 다리 밑부분, 이제 굴다리 부분에 이제 좀 문화시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저기 앉을 수 있는 벤치라든지 좀 그런 게 많이 있고 저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농구 코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남 쪽에서는 꽤 유명한 농구 코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숨은 고수들도 많이 저기서 활동을 하시고 가끔 이제 선수들도 오셔서 몸 풀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곳이 양재천 가을 단풍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일단 버들나무들이어서 단풍이 딱히 안 보이는데 저쪽은 좀 단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여기로 운동을 했을 당시에는 그때는 좀 약간 라이딩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저기 어디였지? 양재까지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맞들리고 또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삶에 좀 찌들어 있던 상태여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상 이렇게 걸어 다니려고 하니까는 하계올역에서 저 타워팰리스가 있는 도곡 외곽까지 걸어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버드나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네, 확실히 올해는 좀 단풍이 굉장히 늦게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0월 말이면 단풍이 다 하고 저도 다 접어려도 무방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한 절반? 절반도 지금 아직 단풍이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상 기온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제 나무들이 확실히 이제 단풍 건데, 네, 전혀 색깔이, 네,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아직은 좀 푸른 빛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뭐 백일장 한답시고 여기도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통 뭐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대 공원 왔는데, 신기하게 그때 당시에는 삼성릉을 가고 양재천을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두 학급으로 쪼개져가지고 갔었는데, 그냥 할게 없으니까는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때 뭐 백일장 뭐 입장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충 쓰고 그냥 계속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야외 풀장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야외 풀장을 즐길 만한 날씨는 아니어서 저기 이제 영동 사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워팰리스도 앞에 보이고 있고요. 강남구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런 자연 경관을 담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강남구에서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값비싼 건물들도 많고 또 아파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땅값 비싼 데였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없어서 아쉬운데, 양재천이 그래도 있는 게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송파구는 부러워요. 올림픽공원만 해도 엄청 크고, 또 뭐, 아, 그건 강동구인가? 뭐 유적지도 많고 한데, 강남구는 정말 계획돼서 조성된 도시 구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제가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양재천은 훨씬 더, 저는 더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 저는 약간 행군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영동사교가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도곡역과 구룡역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이제 구룡로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 아파트 단지도 한번 찍어보는 거였는데, 그쪽이 의외로 지금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보여드릴 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네, 방금 제 왼쪽에서 바스락 된 소리가 들렸는데, 너구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양재철에 너구리가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유명했던 MBC 프로그램 중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경규 씨가 이제 여기서 잠복 근무를 하면서, 이제 자외선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적외선 카메라구나. 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너구리를 발견하는 장면을 항상 담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양세찬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잘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밤만 되면 조금 보인다 하더라고요. 강아지랑 산책 나왔을 때 강아지가 정말 귀신같이 너구리를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지철에서 너구리를 보고 싶다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오시면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지금 풀밭에서 바스락바스락 되는 소리가 들려요. 네, 이제 여기 타워팰리스 앞까지 왔습니다. 공동 사교 여기요. 네, 보시면 저기 밑에 또 농코트가 정리되어 있고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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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또 이제 저 물가를 지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이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저런 징검다리에서 많이 놀았었는데, 그 친구가 저기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커트여가지고 다행히 잘 구출되긴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살짝 조금 위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영동사교까지 왔고요. 이제 더 이동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걸로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